예,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오늘 말씀은요,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 세 가지를 통해서 전체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너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실천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삶이 바뀌어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존재의 변화, 두 번째는 말의 변화, 세 번째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변화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드릴 말씀을 벌써 다 얘기했어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함께 먼저 43절과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는 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나무의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설명하시기를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고 찔레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가 없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게 될 것이다. 즉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그 나무가 주장하는 거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핵심은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무화과를 맺어야 되고 포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 아멘. 좋은 열매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쁜 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 반대로 얘기해서 좋은 나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가시나무에 아무리 거름을 줘도 비료를 줘도 그래도 거기서 무화과가 열리지 않아요. 가시나무가 애를 쓰면 거기 뭐가 생길까요? 가시가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찔레나무가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전심으로 노력을 다 하고 자격증 따고 그리고 예, 스펙을 쌓고 인맥도 만들고 예, 학원도 다니고 온갖 짓을 다 해서 그러면 거기서 포도가 열릴까? 안 열려요. 찔레가 열려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오늘 나무가 바뀌지 않고서는 내 노력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그때부터 노력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나무에 비료 주는 것도 의미가 있으려면 일단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뭐부터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죠.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 나의 존재가 바뀌어야 그때부터 내가 노력하는 그 모든 노력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바뀌는 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존재가 바뀌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기가 막힌
아주 기가 막힌 구원의 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존재의 변화를 가리키는 개신교 신앙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할렐루야. 거듭남. 내 존재는 바뀔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뀌는 것은요, 나 스스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먼저 이 전제는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나쁜 나무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예요. 그 평가는 우린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비유로 얘기하자면 우린 전부 나쁜 나무라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나 좋은 나무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 나쁜 나무예요. 그러니 오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방법은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서 바뀌는데, 정확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바뀌어요. 성경을 한번 계속해서 참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과거, 죄의 종이었던 나의 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여러분, 구원의 원리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보다 성격이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의 원리는 우리의 존재가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과거의 나는 죽고 나는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어디서 죽는가? 금방 성경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때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과거는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는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때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걸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또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 많이 인용했지만 계속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인생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에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좋은 나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입술로 고백한다면 내 인생은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외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분명히 나쁜 나무였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좋은 나무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아빠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로 바뀌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딸로 변화받은 거예요. 내 존재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한번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의 종이었던 과거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저주는 지나가고 축복이 옵니다. 죽음은 지나가고 생명이 옵니다. 절망이 지나가고 희망이 옵니다. 내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변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요, 내 인생은 영원히 변화돼요. 할렐루야.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변화가 됩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의 말씀은 놀라운 인생으로의 초대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변화되는 좋은 나무로의 그 삶, 새로운 삶으로의 그 초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좋은 나무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 인생이 뭐가 달라지는가?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말의 변화, 그 다음에는 삶의 변화, 말과 삶 두 가지가 다 바뀌게 됩니다. 함께 우리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즉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은 우리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밖으로 나가기 전에 내 안에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는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의 창고예요. 마음의 창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무언가를 담아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담겨진 그것이 흘러넘쳐서 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바꾸려면 뭐를 바꿔야 되죠? 들어오는 걸 바꿔야 돼요. 나가는 걸 바꾸려면 들어오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나가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셨죠? 내 입을 통해서 나가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말이 내 안에 있던 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있던 것은 뭐를 통해서 들어올까요? 입을 통해서는 나가고요. 네, 우리 얼굴에 보시면 입력과 출력기관이 다 있어요. 출력기관은 내 입이에요. 할렐루야. 입력은 어디로 되죠? 눈과 코를 가리키는 분도 계신데 코는 저기 폐로 들어가고요. 내 마음의 입력기관은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내 마음속에 쌓여져요. 내 마음속에 쌓였다가 내가 입을 딱 열면은 내 마음속에 쌓여져 있던 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대체 뭘 보고 뭐를 듣는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보면 잘알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분명히 류현진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신 분 계시죠? 류현진 오늘 등판 경기가 그는 분명히 그 경기를 본 거예요. 입만 열면 축구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맨날 축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드라마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드라마가 인생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나는 말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요?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그 속에 쌓아요.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선한 것이 흘러나옵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그 마음에 쌓습니다. 악한 것이 그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어느 쪽 모델을 따라가야 하는가? 선한 사람이죠. 여러분,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43절, 44절에서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이제 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으로 변화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한다. 어떤 말로요? 선한 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선한 말로 바뀌어야 한다. 이 선한 말이라고 하면 사실은 좀 막연해요. 뭐 어떻게 착하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해야 선한 말이 될까요? 제가 오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선한 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이에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 또한 가지의 말은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말이에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말. 이두 가지의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말. 이두 가지의 말이 바로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할 말이고요. 이두 가지의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를 행동을 하기 전에 말을 먼저 해요. 저는 분명한 것한 가지를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예배를 오기 전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예배에 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안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먼저 말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해요. 그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여러분 하나님처럼 그의 말이 선포될 때그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요. 말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의 말씀은 이것을 마치 이런 걸로 표현하죠. 배에 작은 키가 있는데 키는 작지만 그러나 키가 움직일 때배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소리가 변화될 때그 입술의 소리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줄 때그 말이 그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가? 선한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내가 평소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돼요. 평소에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배불러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여기 우리 순 모임을 하고 그룹 모임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순 모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순장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우리 순 큰일 났다. 큰일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가 말아먹지 않을까? 말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잘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는, 자녀의 미래는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들어보면 알아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정말. 너 그래가지고 뭘 하겠니? 진짜 할 거 없어져요, 그러면. 예.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야. 아멘. 이러한 관점을. 여러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입술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가지. 첫 번째,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이에요.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 누구한테 말하든지 선한 말은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한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축복은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상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축복해 줄 거리가 있는지 막 찾으려고 하시면 못 찾아요. 어떻게 내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그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축복을 할 때는 상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할 때는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너를 봐서는 별 뭐가 없는데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너를 보니 앞이 캄캄하구나.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선포해 주셨어요.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기드온, 소심했던 기드온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는 큰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 그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지체들에게 그렇게 말해 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말. 여러분, 축복의 말은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해주는 말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여러분과께 나누는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말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현실을 향한 선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큰 어려움의 직면에 있어요. 모두 다 그 어려움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어려움과 현실을 말하는 입술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계속 확인했었던 것처럼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그때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볼지어다.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백성들은 용기를 얻어요.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 홍해는 갈라지고 그 백성들은 그 홍해 가운데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 그룹에도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선포하는 사람,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순회 가시거든 꼭그 말을 해주세요. 잘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순장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순장님이 최고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십니까? 가정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안에 믿음이 쌓여서 믿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현실만을 바라봐요. 현실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절망하게 되고 모이면 불평하고 모이면 불만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그 가운데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용기를 얻기 시작할 거예요. 남들과 같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제가 여우사 운동체를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있어요. 전주에서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계속 전주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갔다 왔는데, 근데 거기서 대학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도 역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과 자주 하는 그 말을 거기서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선포하고 예배 때마다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하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제가 미리 한번 가봤었는데, 새벽 기도회에 몇 명이 나왔었냐면, 3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저는 그때 깜짝 놀랐는데요. 3명? 내가 여기 섬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서로 서로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할렐루야. 3명이 20명이 됐어요. 그 다음 째는 30명이 됐어요. 그 다음 째는 40명이 됐어요. 그 다음 째는 50명이 됐어요. 그 다음 주는 고난 특세였어요. 20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수요 예배, 특히나 방학 때에는 대학교에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 처음 섬겼을 때두명 있었어요. 예, 이제 좀 놀라시네요. 좀 깜짝 놀랐어요. 교회당은 그한 250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거기 두 명이 앉아 있으니까 두 명하고 나하고 설교하고 막 아멘 하라고 하고 막 둘이서 아멘 하고 막그두 명이 맨 앞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 뒤쪽에 있었어요. 네,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과연 수요 예배를 할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정말 고민에 휩싸였거든요. 왜냐면 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많이 집으로 가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하다가 방학 때뭘 할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서로에게 막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포하고 성경 탐구 40일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지만 그때 저로서는 그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온누리교회에서 당시 성탐이란 굉장히 높으신 분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할렐루야. 150명이 왔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진짜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하라고 할때좀 어색하셔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일어나요. 더 놀라운 일을 또 말씀드릴게요. 새벽 기도회 고정 멤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멤버들 사이에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승진을 하는 거예요. 아, 요건 안 놀라시는군요. 뭐, 제가 다 실제로 지금 다 계신 분들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으나, 정말 놀랍게 승진을 하시는데,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승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던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서로에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서 그 입술로부터 선한 말이 선포가 되고요. 그 선한 말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말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이 바뀌려면 입력 기관에서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눈과 귀가 바뀌어야 된다고.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해요. 내 눈으로,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지고 그 말씀의 기준이 생겨날 때야 비로소 내 입술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365일 세상의 기준을 끝도 없이 밑도 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계속해서 나와요.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실 스마트폰은 우리 책임이 커요. 스마트폰은 내가 키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나를 따라다니면서 세상의 메시지는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뭐를 해야 할까요? 주일에 이두 시간의 예배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만으로 안 돼요. 이두 시간 대 일주일 전체거든요. 너무, 너무 이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양재 2부 새벽 기도회, 분당 홀리스타, 삼성 홀리스타,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외에 여러 홀리스타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큐티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속의 물결이 세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 나로부터 거룩한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도 발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뜻대로.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뭐라고요?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그쯤 되면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말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말을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들려주신 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확신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파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당신의 인생을 채우십시오. 그럼 당신의 입술에 사는 그 말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말이 파워가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이 내 입술의 선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야 내 입술의 언어가 변하는가? 두 번째는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잘 채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잘 채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그때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내 안에 쌓이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 돼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 마음에 쌓여지는 것과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것을 그 민수기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굉장히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출애굽하고 초기 시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보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전혀 달랐어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걸 본 게 아니었어요. 이 12명은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은 전혀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함께 10명의 판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으니 그들 눈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10명이 내리는 판단이었어요. 10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메뚜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는 전혀 뭐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다 아낙 자손 거인들이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 비해서 작았기 때문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현실을 놓고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똑같은 것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해요. 함께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제발 여호와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밥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우리는 메뚜기다 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난 메뚜기야. 네, 이런 관점이
예, 유재석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자, 나는 메뚜기야라는 관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그들이 밥이야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내가 메뚜기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이 나의 밥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냐, 현실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관점의 문제예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쌓인다고요? 선한 것이 쌓여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쌓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쌓여요. 관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란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무엇을 보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나는 메뚜기처럼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그들이 나의 밥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내가 메뚜기 같았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저들이 밥 같았다가, 그날 하룻밤 자고 다시 메뚜기가 됐다가, 메뚜기와 밥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그래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 메뚜기로 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예,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제가 제 아들하고 한번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화성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과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지금 11살인데, 우리 아들이 한 7, 8살쯤에 전국적으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장난감이 있어요. 그게 레고인데, 레고 시리즈가 계속 나와요. 그때 특정 시리즈를 말하면 안 되는데, 머머고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전국적으로 너무 인기가 있으세요. 어디 마트를 가면은 완전히 다 절판되는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근데 그 장난감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비싸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싸다는 특징이. 나중에 너무 다 없으니까, 나중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는데, 더 비싸더라고요. 우리 아들하고 그때 약속을 하나 한 적이 있었어요. 시험 성적을 잘 받아오면은 이걸 사주겠다. 우리 아들이 이제 시험 성적을 받아왔어요. 약속한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주겠다. 인터넷을 놓고서 우리 둘이서 고르기 시작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거를 고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아들이 자기 수입이 얼마인 줄 알고 지금 예. 그 장난감은 그때 20만 원쯤이었습니다. 놀랍죠?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우리 아들의 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들의 수입은 일주일에 1,000원이었어요. 일주일에 1,000원. 일주일에 1,000원인 아들이 어떻게 그걸 선택할 수가 있냐고요. 예. 1,000원씩 한달 모으면 4,000원이고 1년 모으면 4만 원이고 그걸 살려면 걔는 5년 동안 돈을 모아야 되는데 8살부터 시작하면 그거 살려면 13살 돼야 살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선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은 자신의 관점으로 그걸 보지 않아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그걸 보고 있어요. 우리 아빠는 사줄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저기서 너무 무리가 됐지만 우리 아들의 믿음을 보고서 아빠를 향한 그 믿음을 보고서 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아들이 아버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바라보았다면 우리 아들이 살수 있는 것은 새우깡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들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준으로 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기준이 아닌 아버지의 기준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는 가능성이 없어 보였는데 이젠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분명 아까까지는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점이 열려질 때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낙망치 아니하고,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안에 악한 감정이나 슬픔이나 좌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쌓여지고 내 안에 용기가 생기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확신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담대한 확신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담대한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해요. 그 관점에 따라 내 안에 쌓이는 것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말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러한 말이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의 변화에 이어서 또 한 가지 변화는 바로 삶의 변화. 함께 46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행함에 대한 주님의 요구죠. 행함, 행함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행함의 요구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순종의 요구예요. 순종의 요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순종의 요구. 아멘. 행한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해라. 말은 듣고 이제는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뭐죠?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행함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는지 그 가장 더 근본적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해주신 말 속에서 발견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주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는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는 호칭과 너희의 행동이 서로 모순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른다. 주여란 무슨 뜻이죠?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의 무엇이란 뜻이죠?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는 주인, 나는 종. 그 뜻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때 이것이 그냥 감탄사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외침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내가 종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뭐를 해야 합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느냐. 그 까닭은 우리가 주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더 근본적인 원인은 주께 순종하지 않는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그것은 예수님을 입으로는 주님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시작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는 땅을 깊이 파고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았다. 자,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과 듣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하시지만 단순히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은 인생의 집을 짓는 비유예요. 인생의 집 어떻게 짓느냐? 어떤 사람이 인생의 집을 지어요. 어떻게 짓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반석 위에, 오늘 우리말 성경은 바위라고 돼 있으나 우리 개혁판에서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의 대부분에서 반석이라고 번역되는 그 반석, 넓은 바위, 튼튼한 바위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집을 짓기는 짓는데 어디다가? 맨 땅에 짓는 사람이다. 차이가 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면 아무 일이 없이 든든히 서요. 그러나 맨 땅에 지어진 집은 홍수가 나면 쓸려가 버립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를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그 기초가 되는 반석은 뭔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 반석이 뭘까요? 성경은 반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두 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반석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집에 반석이고 우리 인생의 집에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시편 18편 31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는 게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반석이시다. 그분만이 반석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삶.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이 인생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는 삶이에요. 반대의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의 기초가 반석이 아니라 뭐죠? 흙이에요. 흙, 맨 땅, 흙. 이게 뭐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반석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기초가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반석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죠? 인간은 흙이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존재는 먼지와 같아요.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반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반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나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면 흙인 인간 위에 집을 짓게 돼요. 우린 둘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반석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보는데, 순종과 불순종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순종인데, 여러분, 그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더 힘든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고, 그 어떤 환난에도 쓰러지지 않는 인생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뭐죠? 불순종은 우리가 더 쉬울 거라 생각하지만, 실은 불순종하면 내 인생의 기초가 맨땅에 세워지고요. 맨땅에 내 인생이 세워지면 그 인생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때 바로 쓰러집니다. 불순종이 좋은 것 같았는데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 선택합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은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이고, 불순종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죽게 맡기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 속에 갇히면 내 인생에 일어날 일은 없어요. 순종이란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분께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불순종은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면 인생이 무너져요. 할렐루야. 우리 어느 쪽 가야 하는가? 예수님이 책임지는 인생과 내가 책임지는 인생 가운데 어느 길을 갈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 말씀대로 나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죽이던 말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이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선한 말이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해요. 예수 안에 예수님의 기초가 세워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나의 존재가 변화되고, 나의 입술의 소리가 바뀌고, 내 마음에 쌓이는 것들이 변화되며 내 삶이 바뀌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더 놀라운 삶으로, 더 축복된 삶으로, 더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초대에 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인생의 고백을 아뢰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성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나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삶에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내 삶의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두려운 것은 내 삶의 현실이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내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면 내가 감당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래도 그대로일지라도 나의 관점이 넓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할 때, 나의 아버지의 기준으로 그 일을 보기 시작할 때 전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소망이 생길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아버지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안에 그 내면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사이즈만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주인 된 인생, 나를 주인 삼지 않고 예수만이 내 인생에 반석된 인생, 그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에 지옥이 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니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니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예, 예, 주님만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신 주님,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인생을 향한 힘든 부가몰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삶을 향한 초대입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고 세상과 같아서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주의 부르심을 보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결론은 내 인생이 예수 나의 반석 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석 되실 때 내 인생은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흔들리셨나요? 집을 잘 못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집이 너무 불안하셨나요? 그건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실은 기초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집을 지어도 불안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기초는 내가 못 만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으십시오. 그 순간 즉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생길 것입니다. 그 순간 즉시 내 인생은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즉시 두려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불안함이 떠나갈지어다. 초조함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열등감이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버지의 능력만큼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해서 작은 물질을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다 주의 것입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만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며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이